저희 트리오로 간다지 않았어요? 넌 여기 왜 왔냐, 촌놈? 아무 당 또 할래? 이거 별로야, 임마. 괜히 좀 화음 넣기 싫으니까. 뭐야, 이 둘 사이 무슨 꼽살이야? 저쪽도 노래하는 분이셔? 아직 안 가셨어요. 윤용주? 송창식이, 오근태 이렇게 셋이 트리오입니다.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잠이 편들! 무슨 일인가? 전투발사! 전투발사! 각종으로부터 비격군! 비급지원 받아! 비급지원! 양현 앞으로 전투 기호를 펼쳤다! 김은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. 중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겟이다. 전 어디로 갑니까? 경성. 잘 됐네요.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. 나 뽑아주셔서 고맙소더래. 나는 하필 왜 난지 모르겠네. 처여지기 없어서 그런가? 안우균 속사포 황덕상 같이 가서 약산 김은봉을 만나세요. 이 조선인 세 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? 가만 있어봐라. 세 명이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나?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. 김혜경을 공갈 협박한 모양인데 여자 때문에 칼부림 난 거죠? 박중기 확실해? 박중기 레인은 어떤 년이? 안녕하세요, 김 사장님. 어떤 새끼십니까? 술집 외상값 때문에 인생 좋아졌나? 여기는 우리 가게 마담. 잘 부탁해. 왜 반말이에요? 눈 좀 꺼줄래요? 왜 이렇게 중기 씨한테 관심이 많아요? 영준 씨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? 김혜경. 중길이 어디 있어? 너까지. 어떻게 세운 나라인지 잘 알 것이네. 내 곁에서 나를 왜 칼을 들게? 저는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닙니다. 칼로 왕을 모시고 백성을 지킬 뿐. 필요할 땐 손에 피를 묻게 하시더니 지나고 나니 피 묻은 놈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겠지요. 우리 아비들의 피땀으로 세운 나라에서 자식들이 덕 좀 보려는데 이리 이리 꼬이나.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이 소자가 다 처리하겠사옵니다. 하늘엄마, 밥은 없어? 만원. 만원? 아 빨리! 빨리 밥 내줘! 정말 다들 누구신데 왜들 다들 밥다령이야! 죽어요? 제가요? 다시 살아나려면 이 여자가 돼서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요? 당신 내가 누군 줄 알아? 서울대 법대 출신의 강남 로펌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A급 변호사입니다. 정신 좀 챙겨! 이 망할 옆은 내야! 미싱질 백날의 마일이 50원도 못 받습니다.
언제 사람 정착했습니까? 서울의 미래를 옮겨요. 어차피 땅값은 흥미는 놈들 펜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거 이용하면 돼. 나 서희연 사업 도와가지고 내 땅 한번 원 없이 만들어 볼 거야. 잘 생각해라. 분발하고 건달은 줄을 잘 서야 돼. 그래! 땅종대 돈 연기! 끝까지 한번 가보자! 경찰청 광역수사팀 서도철입니다. 야, 동작부장! 야, 그냥 들어가. 왜 골로 댕기고 X랄이야, 정신산업계. 뭐하냐, 안 차고? 조태우 사이는 경찰이 건드린 여차가 없어요.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신경 쓰시면 내선에서 알아서 처리할게. 니들 돈으로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?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? 좋은 구경을 놓쳐선 안 되죠. 다음에 만날 땐 너와 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. 당신을 죽이겠어요. 오너라. 가져라.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져라. 피로 지은 죄 피로 씻을 것이다. 나 봉천의 딸 홍이가 송유백의 피를 거들어왔다. 침전에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.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? 왕가에서는 자식을 원수처럼 여긴다 했다. 네가 왕이 되면 알 것이다.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본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?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침묵을 도모하는 곳이오.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.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. 예, 다 제 잘못입니다. 조선 최고의 최강군 한술사